미 연방하원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결의안과 법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미 관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대학 입학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 성적 외에 인턴십과 과외활동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인은행권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 기대됩니다. 델타 변이 확진자가 8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악관도 돌파 감염에 뚫렸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6%나 상승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중에는 무려 83%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도 뚫렸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방 하원이 오늘 또다시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북미 관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연방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 영기무 의원과 그레이스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어제 연방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오늘은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잇따라 하원을 통과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have facilitated 21 in-person reunions and 7 video reunions. However, the nearly 100,000 Korean Americans with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have been left out of this process entirely. 미주 지역의 한인 이산가족은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모두 10만 명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날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주 전역에 겨우 몇천 명 정도만 남아 이산가족 상봉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이산가족 법안과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했다가 상원 처리가 무산돼 한번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영긴과 미셸 박스틸 등 4명의 한인 의원들과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로 다시 통과된 만큼 기대감도 높습니다. I urge my colleagues to support House passage of these bills today and for the Senate to prioritize consideration of this issue on behalf of the tens and thousands of Korean Americans alive today waiting to reunite with their long-lost family members. 하지만 아직도 서먹한 북미 관계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만간 이산가족 상봉은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대학 입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 모두가 비상입니다. 학교 성적은 기본이고 인턴십이나 과외 활동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의 대학 입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입시 전문가들은 특색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생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인턴십과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가능합니다. 무언가 얘가 패셔닛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어 왔다는 거를 대학교가 발견하면 약간의 성적이 좀 떨어졌다든지 하는 것을 넘어서라도 그 학생을 뽑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뭔가 미치는구나, 뭔가 파는구나. 우리 학교 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구나.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내 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케스트라나 교내 신문 부서에 꾸준히 활동한 것은 어느 때보다 큰 가산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서, Common App이나 UC App 지원서를 9학년, 10학년 때부터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원서 안에 뭐가 더 필요한지, 내가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UC의 문턱이 높아진 만큼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도 지원대학에 포함하는 것을 조언했습니다. 비근한 명문 사립대학을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합격과 동시에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많은 장학금을 받고 뭐 명문 사립대학 갈 수 있는데 굳이 하위권 UC를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대학들이 추천서는 항상 반기기 때문에 평소 교사들과 자주 소통해 좋은 추천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한인은행들의 지난 2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사민 기자입니다. 뱅크오브호프가 공개한 2분기 실적. 순이익 5,380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43센트로 지난 1분기보다 23% 늘어났습니다. 대손 충당금의 기준이 낮아지면서 뱅크 오브 호프의 2분기 실적에 700만 달러가 순이익에 포함됐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거기서 빼가지고 인컴에 넣으니까 인컴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난 1분기 때는 대손 충당금으로 330만 달러가 늘어났지만 2분기 때는 충당금이 환입됐습니다.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면서 충당금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뭐 대손 충당금들을 굉장히 많이 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잘 되니까 부실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졌습니다. 예금은 낮은 이자율로 인해 조금 증가하는 데 멈췄고 대출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It's always a good prudent to be concerned about all kinds of uncertainty and volatility, outbreak or second rising pandemic. 전문가들은 코로나 변이가 다시 확산되면서 대손 충당금 기준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무려 83%까지 올라갔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이 와중에 백악관에서도 돌파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미국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50%를 넘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 지 2주 만에 그 비중이 83%까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확산세입니다. This is a dramatic increase from 50% the week of July 3rd.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the percentage is even higher, particularly in areas of low vaccination rates. 그러나 백신 접종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 미국인 가운데 48%만 접종을 마쳤고,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도 5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자들은 이대로라면 다시 대규모 발병 사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a tricky virus. It has fooled us on more than one occasion. It means that we shouldn't let down our guard until cases not only come down but stay down. 델타 변이 확산 속에 돌파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과 연방의회 등에서도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의무화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 이후에 미 국방부는 해외 파병 군인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한정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함정 장병들에게는 거리 두기를 엄격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경질된 핵 항공모함 루스벨트호의 함장을 승조원들이 박수로 배웅합니다. 지난해 3월 작전 중이던 루스벨트호에서 1,156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자 크로지어 함장이 직을 걸고 신속하게 승조원들을 육지로 옮겼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전체의 25%가 감염됐지만 승조원 대다수가 코로나에 걸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 루스벨트호의 방역 수준은 격상됐습니다. 항공모함에서 활동하는 모든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거리 두기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승선하기 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상 증세 발현을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Basically do what I would call a quarantine
before the ship actually gets underway. And that means all personnel on the ship are siphoned off into hotel rooms for a couple of weeks. 미국 정부는 해외 파병이 많은 미군에게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했습니다. The department will prioritize DOD personnel to receive the vaccine based on the CDC guidance. 지난 2월 루스벨트호에서는 수병 3명이 또다시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밀접 접촉자들을 신속 격리했고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인 한인 여성이 국적 이탈을 못해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만 했던 사연. 많은 한인들이 공감했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결국 기각했습니다. 한인 여성은 다른 피해 여성들과 공동으로 헌법 소원을 또다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민 기자입니다. 한국헌법재판소의 국적 자동상실 제도 폐지에 대해 헌법 소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헌법 소원에서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를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본안 판단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헌법 소원 제기를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피해 여성은 미 공군 입대 과정에서 복수국적자 문제 때문에 결국 공군 입대를 포기했습니다. 피해자는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이탈이 어렵게 되면서 공군 입대가 좌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 진출을 막는 국적법의 불합리성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측은 개정법이 나오도록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오늘 오후 타운의 한 한인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효과 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장과 면담한 한인업주는 정부 지원금이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소규모 업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 우주 여행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전 성공했던 리차드 브랜슨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우주 관광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0분 동안 우주에 머문 뒤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김종훈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탄 로켓 뉴 셰퍼드호가 텍사스주 사막 발사장에서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대기권을 벗어난 로켓에선 베이조스의 환호성이 수신됐습니다. 베이조스는 이후 1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최초의 민간 우주여행 기록은 이미 9일 전 우주비행에 성공한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차지했지만 베이조스는 86km 상공까지 비행한 브랜슨보다 더 높이 올라 고도 108km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놓고 진짜 우주여행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고도 80km 이상을 우주로 보는 반면 유럽 국제항공우주연맹은 고도 100km인 이른바 카르만 라인을 넘어야 우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조스의 뉴 셰퍼드 로켓은 조종사 두 명이 함께 탔던 브랜슨의 유니티호와는 달리 조종사 없이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선 베이조스는 이번 우주여행 비용은 아마존 고객들이 낸 것이라고 말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I want to thank every Amazon employee and every Amazon customer because you guys paid for all of this. 베이조스의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오늘 우주 비행이 성공함에 따라 곧 상업용 우주 관광 티켓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어제 크게 떨어졌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50포인트 1.62%나 급등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2%, 1.57%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제 낙폭이 과도했다는 판단에 오늘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의 주가 하락은 단기적이고 연말에는 10%까지 더 오를 수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고 이근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이 상상 이상으로 폭넓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렉션 자체가 바로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긴 장마가 끝난 뒤 곳곳에 안개가 피어오르고 불어난 물로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겸재 정선에 자신감 있는 필치가 돋보이는 그 시절 인왕산의 모습입니다. 8.8cm 크기의 삼국시대 불상은 세부 표현이 치밀하고 섬세합니다. 반면 고려의 청동향로는 83cm의 압도적인 크기지만 간결하고 절제된 우아미를 품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2만 1,600여 점 가운데 시대와 분야별 명품 77점이 우선 일반에 공개됩니다. 선사시대의 토기부터 그다음에 삼국시대의 금동불, 고려의 사경, 그다음에 조선시대의 회화까지 폭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우리 근현대 거장들의 대표작 58점이 공개됩니다. 일제시대 파리에 유학했던 1세대 여성 서양화가 백남수는 동양과 서양 낙원의 이미지를 혼합해 자신만의 세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서울거리 서민들의 일상을 묘사한 박수근, 비운의 천재화가 이중섭이 가장 좋아했던 황소와 흰소. 이건희 컬렉션은 그 자체가 우리 근현대 미술사입니다. 우리 한국 미술사 중심으로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컬렉션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방역수칙에 따라 동시관람 인원이 각각 20명과 30명씩으로 제한되는데 사전 예약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미 매진 상태입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네, 중국 홍수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국 중부지방에 허난성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송욱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예. 어깨까지 차오른 물에 지하철 승객들이 겁에 질린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객차 밖 터널도 물로 가득 찼습니다. 물바다로 변한 도심에선 자동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급류에 휩쓸린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떠내려갑니다. 한편에선 시민들이 밧줄을 이용해 한 여성을 간신히 구출해냅니다. 어제 오후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시에 시간당 최대 20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95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입니다. 지난 17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4월 동안 내림일은 617mm로 정저우의 연평균 강수량 640mm에 육박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폭우로 최소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허난성에서 지금까지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경제 피해액은 7,300만 위안, 약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허난성 덩펑시의 알루미늄 합금 공장에선 폭우로 범람해 쏟아져 들어온 강물이 고온 용액과 접촉해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중부지방의 이번 폭우가 오늘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국채 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은 0.5%의 재융자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 가을 학기부터 주내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620만여 명의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무료 런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플루턴 씨가 다음 달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반에 스포츠 컴플렉스 야외 공연장에서 무료 서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시정부는 내일 디엔스의 클래식 공연과 28일 패스트 액션 히어로 밴드 공연,
그리고 8월 4일엔 아메리칸 록밴드 사우스랜드의 공연이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연기했습니다. MTA 재정위원회는 올해 적용하기로 했던 대중교통 이용료 인상안을 최소 2022년까지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버지니아에서 타주 번호판 단속이 강화됩니다. 버지니아의 카운티 정부는 버지니아로 이주한 후 31인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적발해 라이센스 세금 최대 $100와 연체 벌금 최대 $25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팬데믹 기간 주차장을 개조해 만든 야외 패티오 영업을 영구 허용합니다. 시의회는 팬데믹 기간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주차장을 개조해 만든 야외 패티오 영업을 팬데믹 이후에도 영구 지속하는 법안에 승인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는 내년까지 허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한 양궁 선수단이 본격적인 적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 종목을 석권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김영렬 기자입니다. 바닷가의 자리에 습도가 높고 그늘 하나 없는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태극 궁사들이 쉴 새 없이 활 시위를 당깁니다. 쐬약볕을 피할 곳 없는 이곳 양궁장의 한낮 기온은 섭씨 35도를 넘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활을 놓는 순간부터 얼음 주머니는 필수품입니다. 틈틈이 수분과 염분도 보충합니다. 뭐 드시는 거예요? 견과류랑 유포요. 모자를 날리는 변덕스러운 바닷바람이 부는 가운데 선수들은 랭킹 라운드와 결선 토너먼트 경기장을 오가며 첫날 5시간 가까이 훈련했습니다. 일단 뭐 한국에서도 충분히 더위와 싸우고 왔었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쁘진 않았고 선수들 컨디션 좋고 전부 다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5년 전 리우에서 남녀 개인과 단체를 모두 석권한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과 전광판 크기와 위치까지 똑같은 경기장을 국내에 만든 뒤 중계진까지 투입해 실전 같은 훈련을 했습니다. 또 바닷바람에 대비해 섬 전지 훈련도 실시하며 신설된 혼성 단체까지 5개 전 종목을 정조준했습니다. 저한테 마지막인 올림픽이기도 하고 준비 잘해서 경기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2회 연속 전 종목 석권을 향해 한국 양궁은 개막 다음 날부터 금산향에 나섭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한국 선수단에게는 특별히 만든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이나 팬데믹 사태에서 최대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권종훈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선수촌 근처 한 호텔을 통째로 빌려 마련한 급식 지원센터입니다. 진천 선수촌 영양사와 조리사 등 16명이 도시락 준비에 한창입니다. 먼저 식재료는 방사능 오염 측정기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것만 사용합니다. 도시락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최대한 빨리 밥과 반찬을 용기에 담느라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10분 남았어요. 빨리 벗어주세요. 예. 주방 밖에서는 찜통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하루 400개가 넘는 도시락을 제시간에 대기 위해 야외 주차장에까지 임시 조리 시설을 설치했는데 국을 끓일 때는 한증막을 방불케 합니다. 얼마나 더워요? 참을 만큼 더워요. 더워도 예. 그래도 행복해요. 분초를 다퉈 만든 도시락은 종목별로 박스에 담깁니다. 회식 과일 8개 하고 음료수 8개 주세요. 이곳 날씨가 워낙 무덥기 때문에 이동 중에 음식이 변질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도시락 밑에 아이스팩을 깔아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배달.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차량의 선수촌 진입이 불가능해 선수들이 밖으로 나와 일일이 도시락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들어있는 선수촌 음식을 먹지 않게 돼 다행이란 표정입니다. 예, 힘이 날 것 같고 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껏 만든 맞춤형 한식을 받아든 태국 전사들은 메달은 밥심에서 나온다는 말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네,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장신 선수들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수비 불안부터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성용 기자입니다. 김학범은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를 상대한 두 번의 평가전에서 연이어 두 골씩 내줬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오면 나아질 거란 희망도 소속팀 반대로 사라졌습니다. 우려를 안고 도쿄로 떠난 김학범 감독은 새 수비 조합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대체 와일드카드 박지수가 후배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정태욱, 김재우 등 장신 수비수들을 활용한 협력 전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김재 선수가 합류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너희들이 더 좋은 팀워크를 발휘하면 더욱더 좋은 수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상대 뉴질랜드는 최약체로 꼽히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191cm의 장신 골잡이 우드가 와일드카드로 가세하면서 공격진에 힘과 높이를 더했습니다. 평균 신장 189cm에다 194cm 최장신 정태욱이 포진한 우리 중앙 수비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크리스 우드의 영상을 보면서 선수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번 경기 때 보여주고 싶어요. 김학범호는 오늘도 물을 듬뿍 뿌린 뒤 비공개 전술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우리 선수단의 첫 경기부터 화끈한 대승을 거두겠다는 각오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오늘 하루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단 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백신을 접종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 카운티 보건국장이 한 말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까지 감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신 미접종자들이 원인입니다. 백신 접종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까? 이제는 진지하게 재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